안녕하세요. 아프리카의 족 이현입니다. 아프리카족. 아프리카족장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2장 짓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의 음식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자잔. 돈가스동했어요. 돈가스요, 있으시면요. 요거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국물 내놨잖아요. 가스오붓이. 그거 굽고 위에다가 진짜 쉬워요. 그냥 채소 같이 볶아가지고 달걀만 얹고. 예, 네, 그러면 아주 훌륭합니다. 자, 한이 오셨네. 자, 그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그리베떡이라고. 네, 완전 맛있겠죠. 아래, 이거 가스오붓이. 가스오붓이 국물. 완전 맛있어 보이죠? 이게 덮밥이. 매워라. 오랜만에 먹으니까 좋은데요? 매운맛 너무 좋아. 저는 청양고추 팍팍 넣습니다. 이 빨간 거. 마늘은 하나도 안 넣고요. 자, 이현이 공포의 버섯. 공포까지는 아닙니다, 이제. 웬일이야? 이제 소름의 버섯입니다. 야, 공포나 소름이나 똑같잖아. 아니요, 달라. 뭔가 다른 그 느낌이 있어. 이거요. 제가 가지로요. 향화지 담고요. 양파, 오이. 먹어봐봐. 가지 맛있을 거야. 요즘 가장 대표적 음식이죠. 가지 잔뜩 사서요. 요렇게 뭐지? 향화지 만들어 놓으면 밑반찬 쓰기 좋아요. 진짜 맛있다. 아빠가 이거 맛있을까? 이거? 가지. 호수는 얌전히 방송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착해 보이네요. 완전 착해요, 완전 착해. 네, 이 연이요, 연. 진짜 먹어봐봐, 맛있어. 한 입만 먹어봐봐. 하나도 안 맵고. 마시고 향 난다. 무슨 향이 이거? 계피? 하고 아마 방초? 야, 이현이 좋겠는데? 볼수록 매력 있다고 야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돈가스 있으시면요 사가지고 아니면 냉동으로 해도 아주 훌륭하게. 저는 튀김류를 그렇게 즐기는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현이 꿈이요? 잘하시는데? 아이돌이 되는 겁니다, 아이돌이. 조만간 슈퍼스타가 되면. 맛있어. 야, 여자애들한테 인기 많아, 아들? 맞아. 진짜? 너 때리려고 쫓아내는 거 아니고? 맞아. 바로 그겁니다. 이 언니를 쫓아다닙니다. 때리려고. 갑자기 맨날 한번도 안 하는 내 정소리를 틀고 들어가.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아직 애기예요, 애기. 뭐 여자 뭐 이런 건 없고요. 국물 조금 더 보죠? 이거 봐.
제가 공부를 내놨어요, 좀 더? 조금 더? 90일 식당이어서. 자작자작하게 구워 먹는 걸 좋아해서. 여자도 인기가 있는데, 때리려고 쫓아다니면서 인기가 있는 지라. 인기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더운 여름에 뚝딱 메뉴예요, 뚝딱 메뉴. 오. 돈까스는 진짜 좀 많이 먹는 그런 음식인가 보다. 아, 저요? 진짜 싼 거 살아요. 다들 지금 물어보셔가지고요. 저요. 자꾸 광고 뭐지? 광고 모델 홍보해줘요. 토이물리에서 나오는 저기 뭐 싼 립스틱 있어요. 전에 한번 2 플러스 1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샀어요. 2 플러스 1 하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진한 색이랑 약한 색인데, 이게 봐주시는 분들이 약한 색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나는, 자기 전에, 아, 끝나. 저분도. 바디를 좀 바르고. 뛰어가서 잡으려고 화장, 맞아요. 바로 화장실로 도망가는 애. 바로 이현입니다. 바로 그 애가 이현입니다. 야, 오셨다, 드디어. 이현이야. 천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자마자 그런 게 어딨어. 음식사랑님, 어서오세요. 와, 음식사랑, 왜 이래. 이거 오자마자. 하늘눈물님인가? 어. 아니, 하늘눈물님은 아니고, 막기님 오셔야 되는데, 막기님이 늦으시나요? 이 하늘눈물님, 나 볼 때마다, 먹었는데, 제가 피탕눈물로 보여. 다들 밥 먹고 있는데. 아, 이거 노래 제목이야. 응? 아, 노래 제목이야. 근데 뭔데? 아, 너 있어, 그냥. 그렇게 먹어가지고 알았어. 좋구나. 우와. 고맙습니다. 리액션을 할까요? 야, 너는 왜 손가락이? 왜 이래? 왜 이래, 왜? 제발, 진정해. 어떻게 해봐. 리액션을 해? 일단, 감사합니다, 음악사장님. 밥을 먹고요. 아, 계란 요즘 붙었다, 휴지. 응, 괜찮아, 괜찮아. 휴지 밑에. 맞다. 아,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응? 젓가락으로 밥을 입을 뻔했어. 완전 맛있어요. 진짜 괜찮지? 오늘도 손을 먹고 있냐, 보시야. 밑에서는 난리입니다, 난리. 돈가스요, 정말. 빨리 가, 빨리 가. 우리가 왜 초록으로 보이지? 응? 뭐 다 진짜. 뭐가? 어디가? 우리 초록으로 보인다고? 약간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맛있다. 아하, 빨리. 고수 때문에 엄마 다른 얘기. 여기다 잠깐만 했는데. 이분은 진짜 맛있어요. 아, 엄마한테 챙겨야지, 내 딸이냐?
매운 게 땡기는데. 그러니까. 후식이요? 아직 밥도 다 안 먹었어요. 맞아, 후식은 제가 좋아할 거예요. 아니, 지금 그냥 저희 제목이 지금 돈까스병 하고 내무동인데 이것만 먹고 저희가 끝낼 것 같아요. 있습니다. 지금 그래. 내무동을 지금 할까? 아, 근데 엄마. 할 말 까먹었어. 그래. 엄마? 아. 냉동 먹을 때? 엄마가? 빨리 먹어. 먹기 싫구나? 그냥 아니,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아니, 먹기 싫어. 안 먹었대. 밥 거기 먹었으면 됐지, 한 공기. 예, 돈가스 덮밥이야. 아, 먹기 싫은 게 아니라? 됐어. 그냥 나 휘젓지 말고. 꼬리떠는다. 아, 아, 그래도 달라붙어져가지고 자꾸 떼고 싶어졌어. 아니, 네가 왜 그런지 알지? 먹어, 얼른.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전부 달라붙어져가지고. 그러면 더 깔아볼게야지. 밥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 야, 저거 먹어. 먹어. 먹을 수 있어야 제 이 정도는. 요. 라고 말하고 한 번. 김치요? 아니요, 이거는 저희 정 회사님이 보내주셨죠. 저 김치를, 예, 못 담굽니다. 맛도 못 봤네. 이게 내가 먹었지. 저희 정 회사님이 저 김치 담글 때 부르시지도 않아요. 아, 뭐야, 버섯이 진짜 커. 좀 커. 유연이요? 유연이 밥도 해요. 밥도 하고, 뭐 하지? 계란 후라이, 라면.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아? 해줄 거 많아요. 음식 잘하시는 남자 진짜 매력 있죠. 음식? 라면은 누구보다 잘합니다. 야, 라면만 먹고 라면이 그렇게 좋아? 요즘은 내가 라면 그렇게 많이 안 먹잖아. 그럼 그래. 나도 어제. 아니, 하도 라면들을 좋아하시니까. 아, 이게 입이지. 이현이는 잎사귀 좋아하고요. 저는 대를 좋아해서요. 파리, 쪽파리 가. 쪽파리가 달라붙었어. 안 먹어야겠어. 알았어. 어떻게 이 차를 내무동으로 할까 그러면, 아니면 이거 먹었으니까 라면을 끓일까? 고민 중입니다. 이 차를 가볍게 밥을 먹고 저기 좀 찼으니. 뭐야? 응? 왜? 금방 먹지. 근데 그 원래 만드는 데 30분이고요 먹는 데는 진짜 10분이요. 10분, 15분? 길어야 16분? 아니, 내가 놀란 거는 엄마 나보다 말을 많이 했는데 중식차를 왜 찾고 있었어. 또 구박이다. 또 구박이야. 아, 구박이 아니야. 아, 진짜 신기했어. 신기할 거 뭐 있어?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맨날 보면서도 신기한. 예, 제가 흡입합니다. 흡입 거의. 예, 흡입의 달인입니다. 라면 먹을까 진짜? 아니면 물어볼까 신청자들한테? 냉우동이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저기 라면 끓여 먹는 게 보고 싶으세요? 좀. 라면은 제가 지금 라면도 돈코츠 라면 준비했고요.
아니면 냉동화 생각인데. 냉동화죠. 남들끼리 냉동화표. 냉동화표? 봐주시는 분들 어느 게 보고 싶은지. 나는 솔직히 매운 게 보고 싶어서. 이거 어떠니? 왜냐면 이거 먹고 동고창 솔직히 좀 너무 느끼할 것 같아. 안 느끼해. 안 느끼해. 그러니까. 아, 참 배고파. 뭐 그랬어? 이현이가 끓인 라면이요? 오. 이거 앞에서 끓일 거예요. 저희는 또 지글지글 보시는 분들 즐거우시라고. 라면 끓여 먹을까? 돈코츠 라면? 응. 응. 자 그러면 물은 치킨이 제일 좋아. 응? 그냥 대충 이렇게 찍어서 해주고 안 끓여서 땅땅을 줄게요. 아 조혜진님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 진짜 많이 줄었어요. 아니 별로 그렇게 아쉽지 않아요. 한 반 정도가 악플 달러 오셨던 분들이라. 예, 선풀로 오시는 분들은 대략 지금 한 요 정도 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악플 하시는 분들은 일단 빠지신 것 같고. 그치? 저희가 짓게 한다는 요 정도가 저희가 진짜 좋아서 보러 오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그래, 그리고 한 많으시면 한 책에 나는 게 한 25? 까지인데, 그 분들 중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한 3명 정도는, 3명 이상. 일단 아닌 건 다 먹고, 라면에 한 편이시니까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코츠 라면을 할까요? 아니면 이제 2차 먹방, 냉우덩을 할까요? 네, 한쪽은 이윤이가 끓인 라면 보고 싶으시는데? 안 넘은 증거 가려고. 내가 이겼어요. 안 드시니까. 아니, 왜냐면, 냉우동 맛이 얘랑 비슷할 거거든. 그래서 좀 다른 거 먹으라고. 근데 지금 국물이 똑같아가지고, 엄마 그래서 일부러. 아, 국물 똑같잖아. 그래서 일부러 다른 거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거 느낄 것 같아, 살짝. 안 느끼해. 안 느끼해? 그럼, 그러면은? 왜냐면 매운 거라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다. 아,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럼 라면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끓여야 돼? 아이, 내가 끓여야지. 아, 네. 예. 라면이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이요? 아, 라면이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이요? 제가, 예, 아니, 잘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는 거를. 그래서, 일단 불 켜고, 불을 끓여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좀